기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의 생각하겠습니다. 이해하면 주십시오. 다음 오늘 뒤에 참석하신 참석 당직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당직자이십니다. 송정승님을 향해 당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김기현 당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님과 박기출 정책위원장님은 현재 진행 중인 일정 직후에 참석하시기로 예정되어 계십니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박성민 전략위 조총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입니다. 김시석대변인님 소개해드립니다. 조작은 당대표 기사실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당 유경준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당 전봉민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대구시당 김용탄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당 정승현 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시당 김정현 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당 이윤권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당 권명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세종시당 유재화 위원장님이십니다. 경기도당 유이동 위원장님이십니다. 강원도당 유상범 위원장님이십니다. 충북도당 경대수 위원장님이십니다. 충남도당 이정만 위원장님이십니다. 전북도당 허남주 위원장님이십니다.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님이십니다. 경북도당 임이자 위원장님이십니다. 경남도당 정정식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이상 위원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직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의하는 장소가 우리 당 당사인데 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첫 느낌은 다시 이제 선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사가 선거운동의 중심지였고 여기서 회의하면서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던 곳이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만큼 낸 총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시 한번 더 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우리가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이렇게 치르고 전당대회까지 치르면서 우리 당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시도당 위원장께서 맡고 계신 역할과 책임도 더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총선, 내년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과도한 욕심이나 또 마음이 너무 앞서서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에 갈등이 생긴다거나 내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뜻밖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혹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정세에 위반되는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도당 위원장께서 당의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각 여러 주자들이 이런 과정에서도 지켜야 될 예의 범절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도 이제 새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새로 구성하고 정책위도 새로 이제 편제를 갖춘 다음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도당도 그와 같이 새로운 조직 편제를 잘 간추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앙당도 각 직능단체들이나 또 각종 여러 가지 이해관계 현장을 같이 현장 방문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또 그 교류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는 차입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참입니다. 우리 시도당에서도 각 직능단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현안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친서민, 친시민, 친도민의 행보를 계속 가속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꼭 좀 잘 알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집권 여당이 그 역할과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당의 당협까지 포함해서 시도당과 각 지구당의 당협까지 포함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공지해 주셔서 열심히 당과 국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올 수 있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식사도 맛있는 성찬이라서 도시락으로 대접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각오를 다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투의지를 가지고서 오늘부터 출발한다.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우리 비공개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각 시도당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적극적으로 중앙당이 잘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일 있으면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의사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규 선통장님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당무를 책임지게 된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당의 성공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유능한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주요 당직자 인사 말씀을 끝으로 지금 저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